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얼굴이 잔뜩 부었는데,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에 오페라 카르멘을 연출하는데요. 이제 3월 말에 아마 스테이징이 들어갈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전막의 이제 동선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왔습니다.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동선을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저만의 방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해요. 그래서 일단 먼저 필요한 것은 연필과 지우개, 그리고 아무 종이, 그라운드 플랜을 있어야 되고요. 평면도가 뭐냐, 이 그라운드 플랜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전 영상에 제가 오페라 연출과 오디션 어떻게 보는지 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,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써놨거든요.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는 핸드폰이 필요해요. 왜냐면은 이 핸드폰에 음악을 들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저는 애플 뮤직을 쓰는데, 여기 비제 카르멘, 야, 뭐, 그다 음악이 레코딩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서, 저는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좀 동선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기 때문에.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이게 니코 카스텔. 아이패드에 저장해 놨는데, 와우,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. 니코 카스텔은 뭐냐면은, 이 니코 카스텔 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테너신데, 이분은 이제 코칭으로도 유명하시고, 딕션 코칭으로 굉장히 유명하세요.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여기,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역 이름, 그리고 카르멘은 불어거든요. 그래서 불어가 있고, 밑에 이제 불어 딕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써 있고,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제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다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많은 오페라 성악가분들이 이 니코 카스텔을 쓰세요. 자, 이제 각도를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 다는 못 보여드리고, 어느 정도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제가 하는 대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everyone. 조금 버스 패스. 조금 미안, everyone comes, everyone goes. 토르 드 정드 토르 토 토르 Tolle de Jean que c'est là. C'est bien, c'est. Tolle de Jean que. 그래서 이 저는
가사, 여기 니코 카스텔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적어놔요. 혹시 모르니까,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연출가도 그 언어를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저는 좀 발음을 체크하는 편입니다. 오케이, 그래서 포인트는 이 남자분들은 지루한 거예요. 심심하고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보면서